프로포즈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쓰셔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금전적으로도 많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모터스포츠는 진입 장벽이 높죠. 이거는 이유는 굳이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죠. 너무나 다 아실 테니까요. 다만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충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돈도 돈인데 실제로 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열정이 없으면 이게 정말 중간에 그렇게 저는 포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미리 좀 이 부터 카레이서라는 직업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청소년 분들한테 설명을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미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재미없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드디어 인제스 피디움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가 다 돼가요. 12시네 12시. 자, 이것이 저희 이 경기장. 지금 안 보이네요. 여튼 이것이 인제 스피디움의 더블 베드 호텔 침대입니다. 경기 슈퍼스타 드리프트 챌린지 올해 마지막 라운드 연습 준비 중입니다. 경기장 한번 볼까요? 다들 드리프트에 쓸 타이어들 이렇게 놔뒀고요. 지금 각 팀들마다 이렇게 천막을 지금 치고 있고 차량들을 분주하게 세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쪽은 저희 모션 비투어 타이어 팀의 부스입니다. 자, 일단 경기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옷도 갈아입고 연습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코스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CP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확인한 거 토대로 한번 지금부터 감을 잡아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테디가 어떻다고요? 멘털 봉기가 좀 빨리 타. 뭐라고? 멘털 봉기 빨리 타. 한국말로 다시 해줘. 한국말로. 아이씨. 영어로 하는 게 다시. 응? 시청자들이 나 유튜버야. 사람들이 알아듣게 얘기해줘. 테디가 어떻다고? 멘털 자존심이 빨리 깨진다고. 자, 니가 나 1차 대회 아까 자동차 경주 선수라고. 내 마인드는 그냥 구글 트랜슬레이트야. 카, 자동차, 레이스, 경주, 드라이버, 선수. 그러면 대, 자동차 경주 레이서. 우리는 자동차 경주 선수. 이거 쳐다봐. 그렇죠. 스타트라인에서 절대 옆에 안 봐요. 아 진짜? 난 무조건 무조건 쳐다봐. 난 무조건 옆에 쳐다보는데. 옆에 잘 안 봐요. 잘 봐, 나 이거 잘 보란다. 잘 보란 말이야. 어? 왓칭 유야. 나 형 한번 체스했을 때 마주쳐 본 적 있어. 용영 어디지? 딱 보니까 용영 바로 거기 있어. 정해진 토너먼트 표대로 이제 매치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앞에 보시면 타이어 웜업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여기서 자신의 매치까지 일단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네요. 이제 한님 인터뷰 할게요. 네. 진짜 본격 여기서요? 네, 네.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좀 마음이 어떠세요? 평온합니다. 평온하세요? 네, 저는 경기장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네요. 네, 그리고 차량 상태 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 차 상태가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1년 넘게 엔진을 CG로 소화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많이 간 상태라서 엔진이 망가지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16강 첫 매치에서 제가 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행 때 완전히 이제 저희 자주 하는 표현으로 밭을 갈고 왔다 그러거든요. 네, 제가 밭 좀 시원하게 갈고 앞범퍼가 어떻게 됐냐면요, 앞범퍼가 앞범퍼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선행 바꿔서, 선행 때는 굉장히 잘 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후행에서의 그 과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16강 첫 매치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저의 잘못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뭐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 뭐 핑계 댈 게 없네요. 제 실수라서. 저희 팀은 다 떨어지고 이제 이준희 선수 한 명만 결승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모션 미케닉들. 아이고, 집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그냥 준이 보고 대충 타고 빨리 떨어지라고 그래. 집에 가게 그냥. 빨리 가게. 아, 그래도 고생했다. 안 뽑고 잘 탔어요 오늘 차. 한 번 해주세요. 자꾸 놀리려고. 아, 박수 한번 쳐줘요. 에?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매너 아닙니까?